내 생애 첫 런던은 질렛과 함께 2004년 스타리기도 질렛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김경수 선수, 김성재, 나도현. 네, 나는 포스전 7승 7패 중에 1승은 또 프로토스 프로토스전이라서 6승 7패. 아, 토스전 성적이 좀 안 좋아요. 네. 전태기 선수한테 지난 시즌 준결승에서 3대0으로 정확히 더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슬슬 많이 해야 되고요. 김성재 선수는 9승 6패면은 뭐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네, 맥도 어느 정도 괜찮고 김성재 8강 문을 열어젖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현 이렇게 무너질 순 없죠. 나도현과 김성재가 펼치는 대결 그룹 C 한 명 여기서 결정됩니다. 누가 8강에 오를까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 T1의 김성재 선수의 진영은 9시입니다. 9시 김성재. 다음 이제 맞서는 나도현 선수의 진영은 6시입니다. 예, 뭐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게 되었네요. 예,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나도현 선수는 뭐 제가 참 주기적으로 설명 드립니다만 좋은 프로토스전을 할 때 보면 나도현 선수는 프로토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빠른 타이밍에 전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스가 하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바로 타이밍 러시로 승기를 챙기는 게 나도현 선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맵에서 프로토스와 경기했는데 먼 지형이 나오면은 정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나도현 선수가. 그래서 좀 가깝게 걸리면은 할만하다. 네. 이런 말을 나도현 선수가 했는데 좀 가깝게 나왔으니까 이 점은 뭐 나도현 선수 괜찮게 된 거죠. 네, 6시 9시요. 네, 뭐 김성재 선수는 또 특히나 테란 상대로 리버를 또 잘 구사를 해서 리버를 사용한다면 또 김성재 선수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정찰전 시작되고 있고 나도현 선수는 입구를 좁혀놓습니다. 예, 본진 싸움, 뭐 본진 프로토스 때 본진 테란의 싸움이 됐을 경우엔 몰라도 테란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마당을 먹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 리버 가지고 좀 재미 보기 좀 좋죠. 위치상. 네. 이것은 김성재 선수의 진영.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그룹 C예요. 네, 지난주에 그 김성재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성재 선수가 박용욱 선수 못지않게 이 초반 플레이 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 플레이를 뭐 일단 이윤열 선수 상대로 잘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 나도현 선수가 입구를 저렇게 막으면은 저글링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고 머린도 그 얘기는 통과를 하지 못하는 형태로 막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산되는 머리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기에서 두 기 정도의 머리니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질럿 드래곤 푸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수비를 하는데 그 병력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괜한 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입고 막으면. 네, 나도현 선수와 김성재 선수를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나도현 선수 모습 자,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고 머리는 안 뽑겠다는 건가요? 나도현 선수. 김성재 선수도 일단 정찰이 가장 늦게 됐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궁금하죠. 네, 서로 늦어요 지금 정찰이. 이제 막 먼저 도착한 것은 김성재.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문제는 그 나도현 선수가 과연 그 투팩토리로 그냥 할지.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빠른 조이기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아니면 벌처 플레이도 괜찮고요. 네, 팩토리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작전을 펼 준비. 나도현 선수. 김성주 선수는 게이트 하나 그리고 세븐스코어에서 뭔가 돌립니다. 네, 투팩토리로 가면은 지금쯤 투팩토리째 짓거든요. 네, 김성주 선수를 응원하는 분과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 상황 어떻죠? 나도현 선수 팩토리 하나 있고요. 네, 드랍십 사용할 생각인가요? 가능하죠. 투팩이죠. 네. 네, 투팩토리 들어갔습니다. 서플라이 디포 늘리는 타이밍 때문에 투팩토리 타이밍을 약간 뭐 조금 뒤로 늦추는 이런 필드도였네요. 네. 첫 번째 드랍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 위쪽으로 갑니다. 김성재 선수 현재 공식전 2대0으로 김성재가 상대 전적 앞서고 있어요. 네, 참 비프로스트에서의 참 김성재 대 나도현 저것도 참 화제 많이 몰고 온 경기였었거든요. 네. 비프로스트
오히려 나도현 선수가 당시에 김성재 선수 기지에다가 게스러시 했었습니다. 네. 네, 상대방 기지에 리파이너를 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성재 선수가 미네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남는 미네랄로 김성재 선수가 나도현 선수의 본진 언덕에다 언덕캐논을 했어요. 네. 막 그랬던 경기였어가지고 참 네. 네, 화제를 많이 뿌렸던 경기였습니다. 지금 김성재 선수가 예, 이거는 뭐 일단은 프로브 정찰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빠른 옵저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리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성재 선수는 이상하게 로보틱스 딱 지음은 아 리버 가는군요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네, 리버 컨트롤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 오늘은 어떨지. 근데 만약에 리버 쪽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 패스 드라군과 옵저버 쪽이라면 거기에 나도현 선수는 투팩 조이기 쪽이라면 나도현 선수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벌처 플레이인가요? 이제 이건 두 개 다 하고 여기서 뭔가 개발합니다. 계속 입구 쪽 툭툭 쳐주고 있는 김성재 드라군 하나 더 보내고 있고요. 본진 쪽에서 아 시즈 모드 되면서 병력 뺍니다. 네, 저렇게 시즈 탱크로 수비를 하기에 이 맵은 좀 테란한테 좋은 점이 좀 있죠. 네. 역대 이 맵에서 경기를 했던 테란들이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덜 하기도 했어요. 네, 맵의 어떤 특정 부분이 종족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적극 활용하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예, 되는데 벌처의 어떤 그 예,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다면 예, 이 원형 마름모 형태의 어떤 돌아가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지만 벌처라면 예, 쉽게 도착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럼 리버 맞네요. 네. 역시 김성재 선수. 김성재 스타일대로 가죠. 잘 쓰는 유닛 오늘 중요한데 그런데 예, 김성재 선수도 어느 정도 예, 연습을 통해서 벌처의 난입을 또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네. 예, 김성재 선수가 이 뭐 동료 프로토스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아 리버 컨트롤 정말 섬세하게 한다 이렇게 뭐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리버 컨트롤이 섬세하다기보다는 셔틀 컨트롤이 섬세한 겁니다. 네. 김성재 선수는 아 이 어떤 이 셔틀의 스피드와 막 이런 예, 전체적인 컨트롤이 정말 섬세하죠. 예, 지금 완전히 틀어막았죠.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가고 네. 김성재 선수의 의도 자체는 예, 리버 승부예요. 문제는 이제 나도현 선수가 본진 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곧 김성재는 출발할 준비가 완료되거든요. 잠시 후가 되면 네, 이제 셔틀 나왔을 테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리버 하나 태우고 예, 미사일 터렛이 없으면은 이거 셔틀 컨트롤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리버 하나 드라군 하나 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상 예, 도착할 때쯤 리버의 속도 업그레이드가 완성될지도 모르는 네. 자, 아, 그래도 예. 날아가고 예. 있고요. 나도현 예. 선수 눈치챘어요. 예, 예. 터렛 두 개. 터렛 위치가 되게 좋아요, 지금. 아, 첫 번째 못 잡았습니다. 야, 자. 엄청난 맷집을 자랑하는 SCP였습니다. 네. 자, 탱크 바로 내려서 자, 먼저 잡아주고 바로 태우죠. 견제 들어가는데 네. 김성재 선수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일단 지금 현재 플레이는 나도현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고요. 네, 그렇죠. 예, 네. SCV를 못 잡는다면 탱크라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예, 서로 간에 거의 기본기 싸움 형태로 좀 국면이 전환이 됐는데 이러면은 지금 상호 간의 위치에서는 나도현 선수가 좀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봐도 다른 영역을 넓힐 준비하고 있어요. 아, 탱크 하나 잡아주고 예, 최대한 리버로 그 앞마당 멀티만큼은 예, 좀 견제를 잘 해줘야죠. 네. 김성재의 리버 작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은 예. 예, 뭐가 이렇게 문제냐고 그러죠. 네.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김성재. 예. 아, 그래도 역시, 예. 리버로 SCB 대박을 내가지고 그걸로 승기를 찾겠다가 아니라 예, 리버 쓰는 이 프로토스들이 요즘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리버를 쓰므로 해서 테라는 재플레이 못하게 하고 나는 재플레이 하는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리버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 예, 시간 예. 버는 데는 성공했죠. 자신이 멀티를 가져가는데 그렇죠. 예. 그런 정도고 나도현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난입도 많은 분들 오셨고요. 오늘 아 넥서스는 무난히 건설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셔틀은 상대편 진영 근처에도 왔다 갔다 신경 쓰이게 하고요. 예, 예. 바로 이 지점에서 저 리버의 역할이 정말 예, 커지기도 하는 거지만 나도현 선수의 위력이 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기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멀티 딱 먹고 테란이 원팩 더블을 하면 일단은 수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믿고 프로토스가 3넥을 간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플레이를 할 때
나도현 선수는 탁 치고 나와버려요 그냥. 네. 지금 그 빠른 리버를 김성재 선수가 선택을 했고 그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정말 그 만족할 만한 그 만족할 만한 것은 못 얻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버를 준비하다 보면 프로토스는 지상 유닛이 또 부족하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좀 더 빠른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나도현 선수는 진출 네. 타이밍을. 자, 언제쯤 본진을 본진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할지 나도현. 김성재 경기 모습이죠. 네, 지금 현재 다 들어와서는 곧 나도현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시작되죠. 네. 김성재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도현 선수가 네, 저 리버에 리버 그냥 내립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셔틀은 이미 파괴됐고 괴로가 없어요. 자, 태클을 그냥 싹 태클을 못 잡아주고 전사. 다음 작전 김성재의 네. 첫 작전은 됐고요. 지금은 예, 뭐 수습하고 어쩌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나도현 선수는 사실 바로 나가야 됩니다. 게이트 늘리면서 지상병력 보충 준비하고 네, 경기 전진 배치했어요. 지금 일반 다른 맵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맵이 또 이런 타이밍에서 프로토스가 좀 나쁘지 않은 점은 앞마당 멀티가 게스 멀티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네. 네. 나도 나가는데요. 이제부터는 서로 간에 밀고 당기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의 지상 병력만으로는 정면 승부는 김성재 선수가 좀 피해야 됩니다. 네, 피해야죠. 피해야 되고 어떤 테란의 부대하고 정면 승부를 할 때 또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둘러싸먹는 그런 프로토스의 플레이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맵이. 아, 그리고 예, 좀 전에 그 셔틀 잃은 것도 크거든요, 사실. 지금 셔틀 플레이가 예, 좀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예, 이 김성재 선수의 리버 컨트롤, 리버를 동반한 수비 또는 전술을 함에 있어서 셔틀을 잃게 되면 셔틀 뽑고 리버 뽑고 해야 되는 네. 겁니다. 리버만 잃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나도현 선수가 단번에 한 번에 선수가 이 김성재 선수의 리버를 잡자마자 약한 타이밍을 제대로 간파를 한 거예요. 네, 병력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는 김성재 선수 아주 주어 자리 잘 잡았어요, 나도현 선수. 예예, 지금은 그 나도현 선수의 병력을 이렇게 끊어내는 예, 이런 플레이는 김성재 선수가 잘해준 걸로 보이지만 본진에서 추가되는 병력이 끊긴 거는 김성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네. 지금 이 현재 손가락으로 보면 이게 나도현 선수는 거의 잡았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어떻게 됐죠? 예, 나도현 선수의 어떤 메카닉의 가장 장점인 스피드가 아주 네. 제대로 나왔거든요 지금. 네. 그냥 전격적으로 앞마당까지 가서 넥서스 파괴하고 네. 사실 이 앞마당 쪽에 넥서스 파괴하고 프로브 다 잡은 것만으로도 이 병력 다 잃어도 테란이 이긴 경기입니다. 거의 예,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아, 자리 잡고 공격 그 피해는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김동재. 네. 예. 여기 게이트까지 다 날아가겠네요, 나로. 네. 아, 김성재 선수. 아, 뭐, 앞마당 쪽에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멀티까지 네. 왔어요, 뭐, 나도현 선수랑. 다른 곳에 추가 멀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역전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김성재 선수는 참 그, 지난 시즌에도 그러고 그러더니, 그 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는, 예. 네. 그래도 병력 통원해서 자신의 앞마당을 자극하는 병력들의 숫자를 줄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김성재 선수! 아, 피해는 누적돼요. 이제 본대 쪽까지 들어옵니다. 아, 이르권? 이르권대가 뭐가 될건? 네, 게이트웨이 쪽에 스파이더만이 네. 심고요. 아, 피해 또 줘. 이제 본대 쪽까지 피해 입어요. 김성재 선수. 네, 정말 나도현 네. 선수는 풍운하네요. 풍운하. 네, 온갖 과제도 몰고 다니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올라갈 때는 또 꾸준히 또 올라가고. 네. 아, 이르권 여기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야, 예, 예, 이거는. 저 진럿들, 예, 지금 움직임의 제한이 너무 크죠. 바로 네. 마인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아, 나도현 선수 오늘 예 어쨌든 시원한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나도현 선수. 저 질럿이 있어도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벌써 그집 싸우고 있는 벌써 3배 들어왔어, 3배. 가진 건 질럿하고 프로밖에 없는 김성재인데. 야, 예, 이 거의. 네. 예. 아, 뭐 한 10초 내에 거의 프로 못 잘할 겁니다. 프로 다 죽었죠? 아, 김성재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리버 하나 나왔어요. 아쉬운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아쉬운 김에 뭐 이르군이 있습니다만, 네, 이거 이 승부는 거의 뒤집을 네. 수가 없는 승부였고, 네, 상황이 뭐 종료됐죠 사실. 아, 프로브가 하나 남았는데 그나마 그 프로브도 전사. 아, 하나 남았군요. 이제 이르군 몇 개 남은 게 다 김성재. 아, 이윤열고 힘든 테란 플레이를 잡아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대편에 한 번 러시로 먹고 그러니까 나도현 선수가 악착같이 가는 겁니다. 아, 나도현은 더 경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나도현 들어가요. 예, 뭐 들어가죠 이건. 예. 네.
아 셔틀. 예, 이건 뭐 미사일 터렛 한 방이면 파괴될 수밖에 없죠. 네. 또 김성재 선수가 좀 예, 눈물겹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저 리버 예, SCB 잡으려면 잡아라라고 놔두고 온 벌처가 모든 벌처가 나든 그 김성재 선수의 본진으로 들가득응원입니다. 네. 예, 그러면 스캐럽 생산할 미네랄이 없어서라도 김성재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총알 달 필요 없어요. 김성재 선수. 김성재 선수. 아 나든 선수 이 경기 잡으면 정말 기쁨 두 배죠. 네. 자신의 그렇죠. 정말 김성재 예. 선수한테 약했거든요. 8강도 예. 진출하고요. 김성재 선수한테 덜미를 잡혔었죠. 나든 선수가 예, 5차 챌린지 든가요? 그 챌린지에서 승자전에서 김성재 선수한테 패한 뒤 예, 탈락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챌린지에서도 또 패자전에서 졌고 네. 김나전 선수의 벌점 좀 엄청나거든요. 네, 대회가 이동을 하던 곳곳에 있는 김성재 선수의 파일런을 잡아내면서 둘러 예, 싸고 마인으로 예, 마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싸워도 벌처가 이기겠네요. 네, 집에 맞으세요. 네, 패크가 필요 없죠 지금 상황에. 네. 아 리버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딩 쪽 리버 잡히고 지지! 네 지지 그룹 C 이제 탈락자 한 명 나왔습니다. 김성재 아 아쉽게도 뭐 나대현 선수는 상대편의 리버 공격 잘 막아낸 다음에 바로 앞바닥까지 정말 기세가 좋았어요. 예, 조 1위인지 2위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진출은 확정 났습니다. 그럼요 2승 1패로 8강 진출 확정 나도는